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학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모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유방에 혹이 있는데 만모톰을 하자 그러는데 이거 해야 될까요?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만모톰 하자 그러는데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만모톰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언제 그러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만모톰은 조직 검사와 수술을 동시에 할수 있는,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흉터도 거의 없이 할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비급여고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이 만모톰을 병원의 주 수입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실 만모톰으로 굳이 제거할 필요가 전혀 없는 혹임에도 불구하고 제거하는 경우도 꽤 종종 있고요. 그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모톰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만모톰이라는 검사는 원래는 조직 검사용으로 개발이 된 검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혹을 충분히 제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수술을 대체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혹을 제거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게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 검사를 대신해서 하는 만모톰은 다 가능합니다. 유방에 어떤 혹이 있을 때이 혹을 제거할지 아니면 그냥 둬도 괜찮을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식과 비정형 세포,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려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텐데, 어떤 세포가 증식을 이루면 그게 점점 커집니다. 성장할 수 있냐 없냐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혹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가장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이 혹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정상적인 뇌세포냐 아니면은 전혀 다른 새로운 비정형 세포가 생겼냐, 이두 가지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혹이 있을 때 증식성 혹이다, 증식성 병변이다, 결국에는 커질 수 있는 혹이다라고 했을 때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만모톰으로 하는 게 크게 무리가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 증식하지 않는 혹이다? 그러면 어차피 놔둬도 별 문제 없는데, 전혀 사실 만모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증식성 병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표적으로 증식하지 않는 비증식성 병변에는 무혹, 섬유 囊肿성 변화, 경증의 일반적인 유관 증식증, usual ductal hyperplasia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비증식성, 성장을 잘안 하는 혹이기 때문에 만모톰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유관 증식증, usual ductal hyperplasia라는 게 말은 증식성 병변이에요. 유관 증식증이라고 증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흔히 잘 모르거나 아니면 공포 마케팅으로 이게 결국엔 증식성 병변이기 때문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만모톰을 권유하는 가장 흔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정말 심한 유관 증식성 병변이라면은 그거는 제거를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경증의 유관 증식증은 만모톰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증식성 병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들은 사실 조직 검사 결과상 이게 관내 유두종인지 아니면 경화성 선증인지 섬유 선종인지 뭐 이런 다양한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복잡하고 하나하나 제가 다른 영상에서 추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증식성 병변, 증식성 양성 혹은 마모톰으로 제거를 하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증식성 병변에서 과연 이게 뇌세포, 괜찮은 정상 세포로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비정형 세포, 전혀 다른 세포가 발생해서 생긴 거냐. 이 비정형 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비정형 세포라는 거는 이 세포가 너무 빨리 증식을 하다가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완전히 다른 애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놔두면은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암의 영역에서 생각을 해봐야기 때문에 만모톰은 기본적으로 비정형 세포가 보인다, 특히 비정형 유관 증식증, 이게 조직 검사 결과에서 나왔다, 그러면 만모톰은 절대 금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혹시 비정형 육안 증식증이 있는데 만모톰으로 제거를 하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의사분은 임상적인 지식이 적거나 너무 위험한 권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시든지 아니면 만모톰이 아닌 수술로 그 혹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만모톰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 그리고 만모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거나 내가 이런 게 나왔는데 과연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